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도 북한산 왔어요. 오늘은 북한산 은목릉선 올라갈 겁니다. 은목릉선에서 올라가서 하산길은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오시죠. 삼천 탐방소에서 출발합니다. 본격적인 산행 전에 모닝커피 한잔 합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우렁차네요. 은목릉선은 시작부터 빨딱입니다. 어제 비가 와서 산행길이 미끄럽습니다. 물길이 얼마나 세면은 사람 허리만큼 파놓았네요. 물안개가 잔뜩 내려앉아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북한산은 능선만 올라서면 시야가 터져서 멋진 것 같아요. 바위 위에 저렇게 작은 소나무가 살아갈까요? 자연은 참 경이롭습니다. 은목릉선이 조망되네요. 미끄러운 암릉길 조심조심 올라갑니다. 지나오는 은봉과 은목릉선이 보이는군요.
갑자기 돌풍이 휘몰아칩니다. 통신탑이 보이면 웅봉능선의 끝자락입니다. 바이무서 안문들은 암릉마다 우회로가 있습니다. 우회로를 이용하세요. 삼호바위에 삼호머리가 보이네요. 삼호바위는 삼호간대 모양이라 삼호바위입니다. 기봉과 지나온 삼호바위가 보이네요. 북한산에도 통천문이 있습니다. 통천문을 통과하면 북한산 최고의 능선인 의상능선이 펼쳐집니다. 문수봉 어려운 길은 암릉길이고 쉬운 길은 너덜바위 길입니다. 오늘은 쉬운 길로 갑니다.
칼로리 소비했으니 보충해 줘야겠죠. 영양죽과 볶음밥입니다. 점심을 먹자마자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바삐 배낭을 꾸리고 하산 준비합니다. 산이라 금세 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금세 퍼부었다가 금세 파란 하늘을 보여주네요. 덕분에 눈꽃 산행입니다. 오전에는 안개로 몽환적인 산행이었고 오후에는 눈꽃 산행이네요. 백운, 인수, 망경, 세 봉우리를 삼각산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가을인가 봅니다. 겨울 속에 가을길로 쭉쭉 하산합니다. 봄 소식이 계곡부터 오는 것 같아요. 이 힘찬 물살에 코로나도 휩쓸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오니 얼음이 녹고 있어요. 이제 봄이 오긴 오려나 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에서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